자, 그러면, 자, 이제 나형,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나형, 9월 모의평가 나형. 자, 뭐, 앞에 부분 잘좀 풀었을 거고요. 이제 아이들이, 뒤로 좀 가셔서 19번을 잠깐 먼저 볼게요. 제가 이제 그거 위주로 풀게요. 뭐죠? 오답률 높았던 것들, 알았지? 그거 위주로. 19번, 먼저. 생각보다 19번 틀린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. 야, 이거 내가, 잘 알려줬잖아. 급수 정적분 바꾸는 거. 자, 보세요. 자, fx가, 4x, 뭐야, 4승. 플러스 4x, 3승이래요. 됐어? 이것에 대해서, limit, n이 무한대로 갈 때, 그 다음 뭐야, 시그마, k는 1에서부터 n까지 하고선, 어이구, n 플러스 k분의 1. 그 다음에, f, n분의 k. 자, 요것의 값을 구하세요. 그랬어. 그치? 자. 딱 보자마자, 자, 급수 정적분 바꾸는 거딱 느낌이 왔을 텐데, 안 보였던 사람들이 그래 있을 수 있어.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개념하고, 뭐 적중백제하고, 파이널 할때 계속 떠들었잖아. 이거 이제 바꾸려고 하면, 일단 무슨 모양을 만들어야 돼? 맨 뒤에 n분의 1이 곱해지게 해야 돼, 얘들아. 그게 제일 시작이야. 뭐라고? 뒤에 누가 곱해져 있어야 돼? 이게 이렇게 곱해지게 나오게 해야 돼. 괜찮니? 그럼 얘가 곱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? 근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이놈이 잘안 보이지? 안 보이지? 근데 요게 이제 좀 보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만들 수 있었니? n분의 1을 탄생시키고 싶어. 여기다 그냥 n분의 1을 곱해? 뭐 위에다? 그럼 막 밑에 n 제곱되고 뭐 이상하지 않아? 좀 아닌 것 같고, 그치?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n분의 k를 다 x로 바꾸는 거니까 요걸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? 그치? 여기서 봐봐. n으로 분모 분자 나눠도 괜찮을까? 괜찮니?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볼게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,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으로 딱 나누면 어떻게 돼? 1 플러스 n분의 k 맞아요?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돼? n분의 1이 나오겠지. 그놈을 뒤로 그냥 뺄게요. 이렇게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가지고 가자. 여기까지 갔어? 됐어. 자, 그 다음에 쌤이 또 계속 떠들었죠? 자,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희한하다 싶으면 그 다음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n분의 k를 뭘로 보자? 그래, x로 보자. 무조건 n분의 k를 x로 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. 그럼 n분의 k를 내가 딱 x로 본 상태로 이제 다 바꿔볼게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인테그랄. 자, n분의 k가 x예요. 오케이. 그럼 여기 1 플러스 x분의 1. 됐어? 그 다음에 n분의 k가 x야. 그럼 뭐야? f, x. 괜찮아? 오케이. 그 다음에 n분의 1은? 그렇지, dx. 그 다음 구간 설정해 볼게. 구간 설정 어떻게 하는 거야? K에다가 1을 집어넣고 무한대에 날리는 거야. 그럼 뭐가 돼? 0. 그다음 K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? N. 그럼 N 넣으면 축축 지워지면 설명해 가요? 오케이. 자, 끝. 이거죠. 자, 그럼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올리면 돼? FX를 갖다 올리면 되는 건데, FX가 여기 있는데, 분모해 보니까 1 플러스 X가 보이잖아. 자, 요거 묶어놓고 올리자. 뭘로 묶을까? 4X 3승으로 묶을게요. 그럼 뒤에 뭐가 묶여요? X 플러스 1. 요렇게 묶이는 거 맞아요? 됐죠? 그럼 여기다가 탁 갖다가 올려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죠? 1 플러스 x와 여기서 이렇게 지울게. 1 플러스 x가 알아서 지워지는 거 보이나요? 오케이. 그래서 얘는 쓰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그다음 뭐가 돼? 4x 3승 dx 이렇게 나오게 되지. 그치? 오케이. 끝. 자, 그럼 얘는 x 4승 되고요. 0에서부터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? 1 이렇게 나오는 거지. 됐습니까? 오케이? 너무 쉽네요. 자, 답은 몇 번? 1번. 알겠어? 자, 요걸 잘 정의해놔, 알았지? 급수 정적분 바꾸는 거. 요거보다 좀더 복잡하게 나와도 다풀수 있어야 돼. 자, 시작은 뭐야? n분의 1을 뒤로 뺀다. 알겠죠? n분의 1을 뒤로 뺀다. 자, 빼놓고, 그 다음,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n분의 k를 그냥 x로 놓으면 된다. 알았죠? 그럼 다 풀린다. 되시죠? 오케이.